마지막 밤을 2PM 여러분과 이렇게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이 감사가 되고, 오늘 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자, 영미자매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에조차도 주인이신 예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볼때 우리가 이게 제자의 말인지 예수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일을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주어가 복수로 바뀌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인지 예수님이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지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며 밀이삭을 자랐다. 근데 뒤에 예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통해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밀이삭을 왜 잘란지, 배가 고파서 자른 건지, 이런 의문이 길을 열기 위해서 자른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이 본문을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다 이렇게 고쳐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읽으면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 마태의 유머, 마태의 위트를 우리가 놓치기 쉽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절 본문에서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이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뭐가 어느 쪽이 말하기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것도 이제 마가의 어떤 의도죠. 예, 마가의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지금 보게 됩니다. 뒤에 나눌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도 여러분 지난주에 목요일날은 풍랑을 만난 예수님, 금요일날은 무리를 걸은 예수를 가지고 여러분 나눴는데 그 풍랑을 만난 예수님 사건에서 제자들이 풍랑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가로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예수님을 깨우려는 제자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잠자고 있고 제자들이 깨어있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깨어있고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거꾸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이게 이제 마가가 표현한 아주 위트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이 마가가 표현하려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기리신 예수를 위해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길을 만들고 있다. 얼마나 재미있는 광경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목회자 모임 옛날에 세미나 열심히 다닐 때, 충현교회 목사님이 목사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 하나님 100%, 사람 100%, 200%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야, 그때 뭐 목회자들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죠. 이제 기리신 예수를 위해 그 길을 만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1절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야,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티브,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생명이다 할때이 길이신 예수를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모티브를 삼았구나.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16장까지 다 읽어보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이 복음서 안에서 많은 모티브를 잡고 자기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발전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PM 처음 모였을 때 간증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새 간증을 보면 이야 정말 하나님의 빛이 그 조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형제들 안에서 얼마나 더 밝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서 아주 간증을 듣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런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요? 자,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미영자매가 읽겠습니다. 영미자매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웃의 곡식밭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는 있지만 낫으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자들이 사실은 벼 이삭을 잘라 먹은 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 되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날, 이게 문제인 거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벼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 뭐가 문제가 된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절을 읽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벼이삭을 잘라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본문을 나눌 때 금식 문제를 다뤘잖아요. 금식은 계명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행습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규례고 행습이지 계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가지고 정말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죽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벌어지고야 됩니다. 이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노동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그 행위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이스라엘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싸움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당만 해도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힐렐과 샘마의 합파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도서관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답니다. 토론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조항 39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무엇이 노동에 해당되고 무엇이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고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계란을 2개 들으면 노동인데 하나만 들으면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규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에는 꼭한 개만을 잡아서 깨뜨려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라피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죠. 닭이 안식일날 알을 낳았는데 저거 가지러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왜냐? 모세오경에 보면 여행 금지 항목이 나와요. 안식일을 여행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몇 킬로를 가면 여행이고 몇 킬로를 가지 않으면 여행인지 여행이 아니고 여행이 되는지 짐을 얼만큼 지면 노동이 되고 얼만큼 지지 않으면 노동이 안 이런 문제들을 행위를 지키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예,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이게 나오죠. 예, 왜 쉬십니까?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쉬임이 좋았다 하고 쉬셨다 이거죠. 육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요, 6일 동안 노동했으니까 쉬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실 일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셨다.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안식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네,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브레드 TV라는 걸 마지막에 잠깐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2008년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2008년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어떤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의 네 식구 중에 세 식구가 다 볼일 보러 나갔고, 이 아들만, 10대 아들만 남아있는데, 바깥에서 띵똥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더니, 여러 선물 상자가 있어요. 그날은 불임절이었대요, 불임절.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선물을 교환하는 날입니다. 그래, 이 10대 아이가, 아, 오늘 불임절이니까 누가 그 선물을 준 모양이다 보니까 사탕하고 초콜릿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가 집안에 놓고 사탕 하나를 끄집어내는 순간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네, 죽을 뻔한 사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터진 거죠. 이 집만 뿐만 아니고 그 이웃 동네에서도 이 일이 터지고, 그래서 매일 이게 사건화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심하게 됐느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을 의심하게 된 거죠. 근데 경찰들이 CCTV나 조사를 해를 해가면서 발견한 게 누구였냐? 범인이 정통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태인들이 왜이 집을 죽이려고 했냐? 크리스찬인 집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을 보면서 정통 유태인들이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을 신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요, 이 정통 유태인들이 도로에 나와가지고 길을 막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운전을 못하게 한대요. 그런 나라가 지금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금식이야 뭐 하든 안 하든, 뭐 규례를 어기는 정도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 아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 대답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 얘기를 마가복음 6강에서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가서 보시고, 그 원래 이걸 찾아보면요, 아비아달 때의 일이 아니고 아비멜렉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을 영미자매가 읽으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인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쥐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그 역대상 24장 6절에 보면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아비멜렉 때의 사건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아버지 때의 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라보 아네그로테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네그노테 히라보는 아나프라스 기노스코 동사입니다. 다시 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다윗의 사건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알아봐라 하면서 이 문장을 아비멜렉 때의 사건을 아비아달 때로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요,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마가 기록에서 아예 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이름 자체를 빼버려요. 그러나 이 이름을 빼버리면 마가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이날요, 도액이 이때 일을 옆에서 이게 에돔 사람이거든요. 도액이 이 옆에서 이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바람에 제사장단 85명이 죽어요.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진설병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거룩한 떡, 이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이 떡. 이 떡은 그 뜻이 그 얼굴 앞에 놓여진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진 떡. 하나님의 현존 앞에 놓여진 거룩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수행원들이 먹었다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거룩한 떡도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했거든. 하물며 안식일날 겨이삭 좀 잘랐다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 떡을 먹고 살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안식은 얻지를 못하게 된 거죠. 예. 예수님이 진설병으로 오신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안식이 오게 되는 거죠. 마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네 번째.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요거를 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조차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요거를 조차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걸 또 바꿔볼까요? 대국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대국교회를 있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네. 마태는요, 이렇게 쓰는 게 시원하지 않아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니까 폭탄 같은 선언을 갖다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영무자매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요 말씀을 앞에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세리 레위가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인용을 하고 또 12장에서 두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가 마가에 없는 또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마가가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갓 무너진 때였는데 마가는 지금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며 다니는 공동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마태가 기록을 할때 하나님의 계시가 또 다른 것이 열리게 된 거죠.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충격.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대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복음이 되고 있는 거죠. 성전이 당연히 무너지듯이, 참 안식의 창조자인 주님이 오시면, 안식 자체이신 주님이 오시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폐파되어야 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에조차도 안식하지 못하는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식일에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안식을 할수 있는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평일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하도록 토요일날 하루를 주었는데, 그날도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의 영매였어요. 네, 참 안식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들에게 안식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홍성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자동차로 5분을 가면 홍주문화회관이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번 이상 연주회가 열립니다. 2주 전에 연주회를 갔는데 제가 그 연주회에 가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음악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피치카토 폴카라는 음악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요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자기 동생하고 작곡을 한 건데 그 바이올린 현악기,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현악기를 이 줄로 활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는데 보통 음악 안에 짬짬이 가끔씩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피치카토 폴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가락으로 튕겨서 음악을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동생 그 요제프 스트라우스가 그큰 사고를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형 집에 와서 치료차 쉬러 왔어요. 걔 둘이 치료받고 쉬면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음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곡이 나오는데 우리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둘이서 만든 게 피치카토 폴카입니다. 야,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피치카토 폴카가 연주된 뒤에 23년 뒤에 이 요한 스트라우스가 동생이 죽고 나서 동생이 그 병으로 죽은 뒤에 너무 그리워가지고 23년 뒤에 뉴 피치카토 폴카를 또 작곡을 합니다. 이뉴 피치카토 폴카는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면서 연주가 나오는 아주 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곡을 들으면서, 이야, 요한 스트라우스가 가야금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더 새로운 곡이 나올 뻔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나누고 있냐면 이 피치카토 폴카가 처음 연주될 때 그 청중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지금 우리 2PM에서 저녁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형제들 속에서 본그 주님을 우리가 나누는데, 점점 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 오늘만 있는, 지금 이 순간만 있는, 이런 세계를 열어보여 주시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왔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든, 말씀을 듣고 나면,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나면, 또 동산에 그 극률의 강이 흘러서 인생을 적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귀한 형제들 제가 모를 뻔했구나. 예. 어제 간증은 제가 그 창화 형제? 처음 알게 됐어요. 창화라는 형제를. 예. 이름도 몰랐던 형제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제가 이 모임 아니면 우리 금지 간증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예. 우리 지영이가 간증의 포문을 딱 열어서 간증할 때 집사람과 제가 매번 놀래는 거예요. 야, 우리보다 낫다, 그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알아듣나? 어? 놀랄 정도로.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그 화답이 제가 기쁘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식을 또 베푸시려는지 정말 깊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